안녕하세요. 롯데자이언츠 킬링포터 임주경입니다.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지성준 선수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팬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포수 지성준이라고 합니다. 어떠세요? 롯데로 와서 소감이? 일단 좀 아까 말했다시피 좀 얼떨떨하면서 아직은 조금 경기장에서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내년 시즌에 대해 좀 기대가 돼서 겨울에 좀 운동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산에서의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해요? 아직 제대로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해운대 한번 가본 게 다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는 뭐 아직 집도 못 구했고 그래가지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짐도 날라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일단은 부산에 내려와서 운동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 하고서 해야죠. 네. 또 이제 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롯데에 대해서 언급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응원을 받으면서 뛰실 거잖아요. 네. 어떠실 것 같은지 궁금해요. 그것도 뭐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좀 기대는 하죠. 솔직히 뭐 항상 제가 원정으로 와서 들어봤으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대충 그래도 좀 알지만 뭐. 잘하면 더 크게 많이 해주시겠죠 뭐. 네. 평소에 친했거나 혹은 이제 와서 조금 잘 대해주시는 선수가 있을까요? 원래 알던 건 뭐 진영이도 알고 뭐 유영이도 알고 한길이도 알고 많이 알고 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뭐 경기하면서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승민이 형이 그때 퓨처스 올스타 때 같이 했었는데 자기 이름 그때 인터뷰에서 언급 안 했다고 되게 삐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한테 좀 구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민이 형이 원래 친했으니까 아니 원래 같이 배터리 하자고 그때 말했었는데 그게 진짜 실제가 됐네요. 실제가 될 줄은 몰랐지만 뭐 어찌 보면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실현이 됐네요. 네. 승민 선수와도 좋은 배터리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만큼 조금 부담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아직 부담 느낄 그런 뭐 그건 아니라서 그냥 운동장에서 제가 할 거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은 뭐 다들 뭐 좋게 생각해 주시고 응원도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뭐 제가 할 일만 하고 더 저도 또 좋아하니까 야구를 그래서 좀 즐기면서 좀 하고 싶어요. 네,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솔직히 적응도 안 되고 해서 좀 많이 어려운데 적응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.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이제 롯데맨이 된 최민재 선수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우리 팬분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번에 2차 드래프트로 롯데로 오게 된 외야수 최민재라고 합니다. 롯데에서 자신만의 야구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요?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은 뛰어다니고 막 소심한 플레이 안 하고 좀 남들보다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추구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쪽에서 그렇게 못해가지고 네. 여기서 좀 찾고 싶어가지고 제 거를. 네. 송민규 단장님께서 또 고교 시절부터 지켜봐왔다는 이야기를 네. 들었어요. 혹시 네. 만나뵌 적이 있나요? 예, 네, 고등학교 때 몇 번 만나 뵙고 최근에도 한 뵀었어요. 혹시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좀 자신감 갖고 살도 좀 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. 그냥 자신감 있게 하라고, 할 거 하라고. 어차피 안 돼봐야 잘리기밖에 더 하겠냐고. 그런 얘기. 롯데 이렇게 지명을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저도 모르게 이제 야구장 다시 뛰어나가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 좋아가지고. 네.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. 우리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 목표는 소박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을 바라니까 저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야구에 임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더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롯데의 새 식구 김주현 선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하나에서 2-2 트레이드에서 온 김주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또 이번에 또 지성준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로 여기 왔는데 먼저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일단 좀
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트레이드 돼서 좀 얼떨떨하긴 한데 또 이제 저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라 생각해서 그냥 좋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새로운 팀이 와서 조금 친해진 동료들이 있다면 친해진 동료? 아직까지는 좀 근데 그 경찰에 있을 때 민수하고 이제 뭐 승혁이는 이제 선임이었고 네. 영환이 형 그다음에 또 병원이 형은 이제 중학교 때 좀 선배라가지고 중학교 때 몇 번 좀 뵙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좀 차차 이제 좀 적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또 이번에 또 1루수 경쟁에 함께하게 됐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해요. 일단은 1루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방망이로 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방망이에 좀 이제 집중을 해야지 제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싶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 이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일단 새 팀에 와서 좀 오늘도 그렇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 기대하는 팬분들께서 이제 기대하는 만큼 이제 그 이상의 제가 성적을 잘 낼 테니까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